채널A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이 전 세계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 48명 안에 포함됐는데요. 차범근은 이제 자신을 뛰어넘을 후계자 찾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장치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 황제 펠레, 역대 최고의 리베로 베켄바워, 천재와 악동으로 갔던 마라도나, 국제축구 역사 통계재단이 발표한 역대 세계 최고의 축구 레전드 48명의 이름들입니다. 초호화 멤버들 가운데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수 생활 때 그 한국에 대한 제3세계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고맙죠. 차범근은 지금도 제2의 차범근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직접 발굴해온 유소년들이 이제 한국 축구의 탄탄한 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축구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는 이승우, 황희찬, 백승호는 차범근 축구상이 발굴해낸 보석들입니다.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 백승호, 이승우 다 외국에 나가서 좋은 아주 정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앞서 한국 축구의 거물 이동국, 박지성, 기성용도 이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축구 최고의 선수 차범근, 이제 자신을 뛰어넘는 후계자를 기다립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